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죠? 저는 마술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공항에서는 저도 마술사입니다. 열쇠 없이 지문, 홍채, 얼굴로 잠긴 문을 여는 마술사 말이죠. 3분 건설 상식에서 공항의 테스트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조금 더 친숙한 출입통제 시스템 ACS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카드 리더기, 출입문 제어 장치, 출입 통제를 제어하는 단말기, 서버, 그리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보통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홍채를 이렇게 대거나 휴대폰 잠금 장치를 헤드할 때처럼 안면을 인식시키거나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꾹 찍는 도구 모두 카드 리더기라고 합니다. 실제 실물 카드로 찍는 경우나 스마트폰의 RFID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카드 리더기에 찍힌 출입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고요. 관리 소프트웨어가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얼마나 자주,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출입증을 찍었는데 카드 리더기가 안 먹혀서 당황한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ACS가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한 탓이라면 조금 용서가 되시나요? ACS는 허가되지 않은 출입 시도를 감지하면 서버로 보안 경고를 즉시 전달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데이터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도둑 아니야? 확인해줘. 그러면 CCTV 시스템이 정말이야? 나도 봤으니까 내가 본 자료로 확인 한번 해볼게 하고 해당 출입문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안요원에게 전송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어락을 제어해서 안 돼!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못 들어가! 하고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만약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면 막 부수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ACS가 이를 감지하고 보안요원에게 알려서 모든 출입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계가 아주 베테랑이죠? 불이야! 불! 재난 상황에서는 침착한 사람도 당하게 되는데 기계의 오호작동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화재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앤 커미셔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ACS와 소방방재 시스템의 연동은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대피할 출구는 열려야 하고 화재에 취약한 공간은 반대로 잠겨야 합니다. 때문에 테스트랩에서는 ACS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서 화재 시에도 잘 작동하는지 소방방재 시스템과 연동하여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출입 통제의 제어 단말인 액세스 컨트롤러는 서버와 통신이 끊어진 상태에도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출입 통제 시스템의 테스트 앤 커미셔닝 절차의 핵심입니다. 서버가 끊어져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해 두고 서버가 다시 연결됐을 때 그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ACS가 상황에 맞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때? 나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단순히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모두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테스트를 거쳐 설계되었다는 사실,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